잘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걱정할 이유가 아직 없죠. 자, 그다음에 오늘 시장은 지금 보시다시피 상당히 처음으로 그동안에 그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거기서 매도를 하는 통에 아직까지 매수가 좀안 들어왔습니다. 투자 집계를 잠깐 볼게요. 투자 집계를 보면 당일날이 아니라 어제 어디 갔어? 어제가 15일이죠. 예, 15일 보면 확실히 뭐가 다르죠? 예,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감행했습니다. 이런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일별 현황을 보면 거의 거래소 외국인들 계속 팔았고요. 그죠? 지금 3일째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죠? 기관을 보면 뭐 기관도 마찬가지로 거의 매수가 잘안 들어왔습니다. 그죠? 지금 뭐 이틀 사고 사다가 또 말다가 사다가 말다가 거의 뭐 매수가 안 들어와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런데 일단 뭔가가 그죠? 이제는 좀 들어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그죠? 그렇다면 이제 좋은 일이 더 벌어질 가능성이 점점 커졌다. 더군다나 차트로 봐도 지금 상당히 지수가 코스피가 예, 지금 여기 전고점을 돌파하기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까지 올라오는 동안 수많은 투자자들은 뉴스와 펀드 매니저와 그다음에 증권 방송, 그다음에 전문가들 모두가 합창을 했죠. 어떻게 합창했나요? 안 간다고. 더블 딥이 온다. 다시 지금 제2의 미중 무역 전쟁이 2차 전쟁이 오면서 이제 시장은 더 이상 가지 않으니까 다시 땅바닥을 잡아야 가니까 쌍바닥 타령하다가 전부 다 주식들을 팔았습니다. 현금 확보한다고 팔라고 그래서 현금 확보해야 된다고 전부 팔아가지고 돈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템플턴 방에는 난리가 났죠. 왜요? 저는 계속해서 간다라고 믿고 우리 일원들을 끌고 갔습니다. 이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템플턴 방에 온 사람들은 지금 수익이 장난이 아니죠. 많이 본 사람은 2억을 넘게 벌었고요. 그죠? 이게 왜 그랬냐? 이 올라가는 동안 계속해서 우리는 매수를 감행하고 들고 갔던 거예요. 시장의 위험은 위험이 아니다. 언제나 위험은 종목의 위험에서 나오는 거다. 부실 종목이 아니고 여러분이 좋은 종목을 들고 있으면 더 좋은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시장의 역사가 증명한다. 그래서 이 폭락장에 왔을 때 우리는 우리 일원들을 제가 현금 확보를 해라. 자, 비중이 많은 것은 비중을 줄여서 현금 확보를 가고, 그죠? 그렇게 갔을 때 나중에 추가 상승할 때 추가 매수하면 수익이 빨리 돌아오면서 더큰 수익으로 난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일원들을 끌어간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날부터 이제 과감하게 매수 들어가라. 그죠? 자,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3년선, 720선을 지금 세 번을 부딪히고 있습니다. 자, 오늘 넘어갈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넘어가면 바람직한 거죠? 그죠? 참부장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아, 이게 이제 드디어 넘어간다. 그죠? 진아님도 어서 오시고. 이것이 우리 위원들을 이끌어가는, 예, 원인이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가는 길이 뭔지, 그 다음에 2011은 이미 코스닥은 연일, 그죠? 예, 연일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엄청나게 나가고 있습니다. 부자업님도 어서오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전부 다안 된다는 쪽으로만 갔죠. 만인이 합창하는 쪽으로 가니까 결국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 템플턴의 식구들은 꾸준히 사면서 오히려 돈을 더 크게 버는 겁니다. 재밌는 사실은 우리 저기 뭐죠 유튜브에서 템플턴의 유튜브 강의만 듣고 수익을 많이 내신 분도 있습니다. 그죠? 유료 방송을 들으셨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러면 정상 방송을 가겠습니다. 자, 제 목소리 잘 들리면 한번 3번 한번 눌러봐 주세요. 크리스토퍼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크리스토퍼님, 부자언니, 김윤성님, 참부자님, 진아님, 완생님,
자, 그리고 유료방송 저녁에 못 들으신 분, 멀리보자님, 아마 30분 정도면 복구가 된다고 그래요. 그 VOD가 그 개정이 되면서 뭔가가 작동이 안 돼서 녹화가 안 됐었다고 그러네요. 인생이 보장님, 토프랭몽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부자가 될 기회는 지금이에요. 지금도 늦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자꾸만 어떻게요? 자꾸만 멀리 가려고 그래요. 떨어지면 조종한다고 다 팔으려고만 그래요. 그죠? 그럼 조종하고 또 가고 조종하고 또 가고 그러는 거거든요. 예. 네. 내 종목이 조정한다고, 그럼 좋은 종목을 샀으면,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죠. 종목의 위험이 위험이지, 그죠? 예, 기업, 그죠? 시장의 위험은 위험이 아니다. 오늘 또 어떤 종목이 나가나요? 모르죠. 상당히. 그래서 부자 될 기회는 지금이다. 그래서 12시까지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템플턴은 끊임없이 유료원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가치투자연구소로다가, 예, 정말 기업의 가치가 있는 종목을 매수해서 시장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매수해서 수익을 가져가는 방법입니다. 저 모종목은 또 신고가 행진을 갔네요. 그죠? 시장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은 어제가 정의선 부회장이 2025년 전기차 세계 점유율, 그죠? 10% 이상, 5년 뒤에는 100만 대 목표로다가 전기차 생산을 하겠다. 그래서 연속 회동으로다가 뭐를 했냐면, 아유, 이거 아닌데요. 죄송합니다. 이걸로 도망갔어. 잠깐만요. 이건 자료가 도망갔나? 아닌데. 잠깐만요. 오늘 도망가가지고 안 보입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료가 오늘 도망갔어요.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그것이 실제로 시장이 어제 그 정의선 부회장이 연속해서 지금 갔던 것이 뭐냐면 이 자료가 싹 도망가 버렸네. 아이 참.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삼성 SDI, 그죠? 삼성 SDI를 만나고, 사장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LG 화학,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 이 세의 저기, 기업을 연속으로 회동하면서, 이제 전기차에 대한 협업 관계를 해서, 이 5년 뒤에는 엄청난 일을 한번 벌려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핵심은 한국판 뉴딜이죠. 정부가 160조를 투자해서 19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죠? 크게, 이제, 그, 한국판 뉴딜이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디지털 뉴딜하고, 그죠? 또 하나는, 그린 뉴딜. 또 하나는, 세 번째가 고용 안전망 강화. 이세개 축으로 해서, 정부가 정책을 이끌어가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 핵심이, 그래서, 그 디지털 뉴딜에는 이제 데이터 댐 구축. 이게 바로 이제 5G, 그죠? 5G죠? 그 다음에 AI 정보, 인공지능, 스마트 의료, 그죠? 여기가 이제 원격 진료가 되겠죠? SOC 디지털화,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디지털화를 하겠다.
그 다음에 디지털 트윈, 이렇게 5대 대표 과제를 선정하면서 상당히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정부 정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에 관련해서 종목들을 매수한 사람들은 수익이 더 커져갈 수밖에 없죠. 그죠? 예. 그것이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그린 뉴딜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태양광이라든지 대체에너지 이쪽에 관련 종목들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오늘 어떻게 됐나?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그죠? 학구개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런 종목들이 또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끝나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러면 그린 뉴딜로 지금 가는 종목은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된다면 그죠? 동국 SNC라든지 그다음에 CS 윈드라든지, 템플턴 식구들은 이미, 그 다음에 태양광이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유료원들은 벌써 이미 제가 매수해서, 선행으로 매수해서 이걸 갖고 가서 수익을 지금 확대하고 있다. 그죠? 이거 보시면, 동국, SNC, 그죠? 그죠? 벌써 이만큼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CS 윈드. 모르면, 어떡해요? 이런 것이 진짜로 가고 있습니다. 매수해서 지금 수익을 내고 가고 있는 겁니다. 정부 정책이 나왔을 때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내가 매수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한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죠? 그걸 안 하니까 역시 수익이 커지지 않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좋은 것은, 그래서 10대 과제로는 물론 이제 5개의 과제를, 그 대표 과제를 선정을 했지만, 그 이전에 10대 과제를 얘기한 것이, 그죠? 데이터댐, 인공지능 정보,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죠? 그린 스마트 스쿨, 그죠? 디지털 트윈스,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뭐, 이렇게 해서, 10개 중에서 이걸 간다고 그랬는데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린 뉴딜은 알다시피, 대체 에너지로서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소가 대두되는 거고요. 또, 세 번째로는 이제 중국 한한이용이 해제가 기대감이 커진 것 듯이, 왜 그러냐 하면, 7월에, 8천조의 경기부양책을 이제 우리나라 기업인들을, 그죠, 초청에다가 중국 대사가 한번 발표를 했죠. 또 하나가 이제 거기에 말고도, 한 것이 뭐냐 하면, 이번에 어제인가요? 나온 것이 한중 하늘길을 3개월 만에 숨통을 튄 것이 주 10회에서 주 20회로 늘리고 이것이 잘그 점검이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점검이 되게 되면 이제 30회로 늘리겠다. 이게 원래 이제 항공은 나라와 관계에서 141 노선입니다. 그런데 중국과의 그 하늘길을 열면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개정을 했을 때, 141노선을 갖다 포기하고, 다사1노선, 이것을 허용해 준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그러면 중국의 수혜 종목들이 설설 나갈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겠죠. 자, 사드법은 이제 옛날 얘기고요. 그죠? 어쨌지만 중국 사람들은 우리가 전적으로 믿지를 못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그럼 언택트가 지금 가다가 지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죠? 신풍제약이나 부강약품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렇지만 끝난 거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컨택트가 끝나고 언택트가 끝나고 그죠? 컨택트로 갈 거냐? 그런데 이게 간다 안 간다가 이제 가장 핵심이 되겠죠. 그러면 조정하고 간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에다원님도 어서 오세요. 왜 그렇게 보는 거냐 하면 제가 언택트를 인해서 기업의 업황이 변하면서 기업의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업이 실적이 좋아지는데 주가는 가지 마라? 그건 좀 이상한 거죠. 그렇죠? 당연한 조정은 있을지언정 또갈 수밖에 없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뭐 사람마다 이제 견해가 틀릴 수 있는데 그죠? 그죠? 우주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설레고 흔들릴 때 과연 어떻게 가냐? 또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그동안에 못 갔던 종목들이 오늘 강하게 또 올라갑니다. 그죠? 그걸 어떻게 들고 가라고 그래도
우리 유전들로서 이미 수익이 많이 나 있습니다. 그것을 꾸준히 들고 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죠? 저는 끊임없이 우리 유전들을 익혀서 이미 벌써 이거 알려드렸죠. 한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OECD 회원국 중 100을 넘은 기업은 대한민국 유일하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경기는 살아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투자에 대한 두려움보다 투자를 가져가야 된다. 그죠? 그걸 가져가야 되는데 두려워서 다 버렸죠. 그리고 다 현금 확보했습니다. 자, 버려야 된다고. 수많은 전문가들, 그 다음에 애널리스트, 그 다음에 펀드 매니저 뉴스마다 온통 뭐 했어요? 그래,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이때서야 방향 전환을 이제 하는 겁니다. 너무 늦은 거죠. 너무 늦었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끝났나요? 또, 분홍 코스모스님도 어서 오시고요. 수소산업 생태계를 강화시켜서, 어쨌든 수소경제를 더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예, 우리는 들고 가야 됩니다. 대장은 역시 일진다이아입니다. 그죠? 일진다이아가 연일 신고가 행진을 가죠. 시장이 떨어졌네, 어쩌네, 관계없이, 일진다이아는 연일 신고가 행진을 갑니다.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이렇게 가고 있는 동안 나는 뭘 했냐는 거죠. 그죠? 나는 뭘 했냐? 그럼 여러분은 수소차가 그냥 끝날까요? 전기차는 당연히 뭐 더 멀리 가야 될 거. 오늘 잠깐 한번 테슬라를 가볼까요? 왜 현재가 이게 지금 뭐요? 해외 현지를 다른 거를 갖고 왔나 봐요.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 건데요. 그죠? 테슬라가 급락했다가 또 올라가죠. 대단합니다. 역시. 여러분은 전기차를 지금 뭐, 그죠? 포기해야 되는가요? 그죠? 아니죠. 전기차를 당연히 계속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전기차를 들고 있다면 함부로 팔아서는 안 된다?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가고 있잖아요. 아직도요. 테슬라가 엄청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는 LG화학이 또 선두주자로 같이 가는 겁니다. 요즘 여론이 수익을 나가기 위해서는 갈 때 전기차를 강력하게 들고 가고. 자, 그 다음에 1억위에서 정부에서 지금 정책이 간 것이 지금 엄청나게 우리 종목들이 가고 있습니다. 잠깐만 이거 끌어올게요. 여기가 이거는 삭제하고요. 왜 안 오나? 결국은 열리 가야 되겠네. 자, 해외 차트를 이렇게 해서 봤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은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지금 5G는 계속해서 저는 우리 유료원들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 5G 3통신을 사지 말고 통신의 장비를 사야 된다. 여러분이 돈을 벌기 위해서 통신 장비를 사야 된다. 연일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죠? 볼까요? 대단합니다.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엄청나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가는 종목을 안 사고 뭘 샀어요? 얘만 가나요? 아유, 전문가님, 무섭습니다. 예? 무섭습니다. 서진이도 신고가입니다. 자, KMW도 어떻게 나와요? 다 나갑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문가님? 5G가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죠? 불도자님, 어서오세요. 아니, 전문가님, 정말 무섭습니다.
5G. 삼통신을 한번 보자고요. 그죠? 삼통신을 보면 어떻게 돼요? KT, SK텔레콤, 여러분들 다 거기 들어가 있죠. LG U 플러스. 이게 뭐예요? 가보지도 못해요. 자, LG U 플러스. 이제 다 이런 거 사들고 와요, 여러분들이. 에? 뭐 갔어요? 간 게 뭐 있어요? SK텔레콤, 넌 갔냐? 그래서 우리 일원들 전태 삼통신을 사지 말고, 누구 사라? 5G 장비주를 사면 돈을 번다. 얘 뭐 간 게 뭐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유료원들이 갖고 있는 이런 종목들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거? 어우, 전문가님, 무섭습니다. 이게 뭔 일이에요? 뭔 일이에요? 에? 뭔 일이에요? 아니, 전부 다 나가고 난리 났죠. 여러분이 이렇게 하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얘들은 뭐 하는 겁니까? 계속. 신고가 나가고. 그죠? 계속 가고 있는데, 뒤로 가고 있어. 삼통신. 제가 끊임없이 삼성전자 사지 말고, 누구 사라 그랬어요? 삼성전자 납품하는 기업 사라 그러면, 여러분은 그런 거 안 사요. 그죠? 오늘도 가서 이상한 데 삽니다. 그죠? 삼성전자가 최고로 좋아. 그리고 삼성전자 삽니다. 아, 삼성전자 안 사고 이런 거 사면 얼마나 좋아요. 아유, 진짜. 삼성전자 납품한 시안 농부님도 어서 오시고, 불도자님도 어서 오시고. 아, 삼성전자 대신 이런 거 사면 신고가 행진이잖아요. 예? 3월 19일 날 샀으면 여러분 대박이잖아요. 이거 왜 이래, 이거. 야, 다시 보지 않게 구간 분석으로 끝내자. 그죠? 이게 뭐예요? 3월 19일 날, 그죠? 지금까지 들고 왔으면, 예, 141% 나는데, 삼성전자 붙들고 있어. 제가 우리 유료인데 삼성전자 들고 오면 다 자르라 그래요. 종목 진단에서 삼성전자 잘러. 갖고 있지 말고. 이거 3월 19일에서 이거 몇 프로 받아요, 이거? 그죠? 3월 19일 26%인데, 아니, 142%면 도대체 몇 프로가 난 거예요? 3배, 4배씩 난 거예요. 어떤 거는 막 몇 배 나갔어요? 예? 5배도 나갔어. 근데 여기에 매몰돼 있어. 삼성전자가 좋다고. 잠깐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익이 예. 아, 당연한 거지, 상인님. 아, 현대차 사는 것보다 현대차에 납품하는 기업을 사야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예요. 끊임없이 무료방송에서 알려줬는데도 안 들어요, 사람들은. 그러고 가서 삼성전자 사고 현대차 사요. 그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납품하는 기업만 사면 여러분 돈을 더 많이 버는데도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해요. 아니, 통신장비도 마찬가지잖아요. 삼통신에 납품하는 기업을 샀더니 돈을 더 많이 벌었어. 여러분은 돈 벌려고 주식하는 거 아니에요? 네? 좋은 기업을 살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좋은 직장을 구하는 건가요? 여러분 좋은 주식을 산다는 건 뭐예요? 돈을 잘 버는 기업을 사야 우리가 돈이 되잖아요. 자, 비대면 종목이 오늘도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유진테크를 들고 있었으면 제 말대로 아, 이게 얼마나 좋아? 법스펀님도 어서 오세요. 아, 삼성전자 산 사람은 지금 그죠? 수익이 속꼬리만 들고 있지만 유진테크 산 사람들은 속꼬리가 아니라 속몸통을 들고 있잖아요. 가르쳐줬는데도 안 되죠. 그죠? 자, 오늘도 예, 5G 장비는 연일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이 투자가 어떻게 되는지 아직도 헤매고 있어서 템플턴의 왕에 왔으면 돈을 많이 벌었을 거예요. 시장 시계는 어디로 갑니까? 폭락으로 갑니까? 예? 조정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계속 장기 이평선에 부딪히면서 차익 실현이 끝나야 나간다고 제가 끊임없이 얘기했죠. 아무도 여러분들을 안 믿었어요. 제가 이거 박스장이다. 박스장을 넘어가려면 차실이 끝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기관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매수가 아직 약합니다. 그럼 실제로 지수는 이미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박스권에서 한 달 반 동안 지금 헤매고 있어요. 이게 넘어가야 되거든. 못 넘어가고 있잖아요, 계속. 그죠? 이게 넘어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위에 갔다 어쨌든
그죠? 이 머리를 지금 계속 부딪히고 있죠, 머리를. 그죠? 그럼 이게 또 내려오네요. 자, 그러면 어쨌든 저점을 깨지 않고 최소한 이 저점을 깨지 않아줘야 되겠죠, 이렇게. 박스권에서. 그러면 얘가 부딪히고 이게 723년선인데요. 이걸 돌파하고 나간다면 시장은 제가 뭐라 그랬죠? 시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관이나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와줘야 된다. 지금 온통 그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죠, 다. 그죠? 제가 끊임없이 얘기했는데도 여기서부터 무슨 뭐 W자 오니까 다 WDB 와가지고 주가가 또 정도는 다 팔아서 현금 확보하는 사람들은 지금 전부 손가락 빨고 있습니다. 그죠? 템플턴은 여기서 유리원들을 끊임없이 매수 들어갑니다. 박스권입니다. 또 나갑니다. 박스권입니다. 또 나갑니다. 박스권입니다. 또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끌어온 거예요. 진짜 박스권 돌파, 박스권 돌파, 또 박스권 돌파. 그런데 못 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못 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이, 조만간이 이렇게 올랐는데 가지 않을까요? 아, 못 가. 박스 장세를 만들 거예요. 진짜 박스 장세를 만들었습니다. 이 매물대를 통과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그것은 강력한 거래량이 터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관 외국인의 강력한 매수가 있어야만 가능한데 아직 매수가 안 들어온다. 이제 서서히 뭔가가 이게 돌파 나가면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큰일 날 것 같거든. 그러니까 기관 외국인 눈치만 보다가 개미들한테 다 졌죠. 동학 개미들한테 몽창 친 거예요. 다 끌어올렸으니까 장을.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기관 외국인들은. 포기하고 그냥 폭락으로 가게 할까요? 나 주식 안 사. 그러니까 폭락으로 갈까요? 용킹님도 어서오세요. 쉴까요? 어렵겠죠, 그거. 정말 그거 어렵겠네. 그래서 템플턴은 수익을 주면서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우리 언더를 그렇게 이끌어간 겁니다. 자, 일단 시장은 이걸 넘어갈 때까지는 좀 어려울 거다. 그렇지만 개별 종목 장세로 가기 때문에 종목을 선택을 잘해야 되고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을 들고 있으면 분명히 좋은 수익이 올 거다. 그렇게 갔는데 정말 적중이 됐죠. 정확하게 유리원들이 그래서 수익을 많이 낸 겁니다. 자, 또 가겠습니다. 그럼 시장은 인플레이션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이걸 믿어야 되는데. 아니, 그러면 지금 외국 시장은, 미국 시장은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세요. 해외 차트. 해외 차트를 보면 도대체, 예? 뭐, 안 간다고, 뭐, 시장이 뭐, 어떻게 됐다나, 뭐 했다나. 그런데 다 뭐 했어요? 예? 다 뭐 했냐고. 다 나가고 있잖아요. 더 이상 안 간다고. 고표가 돼서 끝나야 된다고. 월 수익 30년도 어서 오시고요. 그죠? 월 수익 30%예요? 아이, 그러면 뭐, 순식간에 부자 돼서 그런 부자는 못 찾아내죠. 자, 이런 것을 여러분이 갈 수 있는 것이 진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나스닥은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에? 시장 연속 넘어가면서 엄청난 일이죠. 월 수익 5%만 해도 부자 되는데 지장이 전혀 없습니다. 월 수익 5%면 연 수익 60%입니다. 대박 부자 됩니다. 월 수익 5%만 해도 1년 연수익이 60%예요. 엄청난 일이거든요. 워런 버핏은 얼마예요? 연수익 연평균 수익이 26%입니다. 26%가 세계 최고의 부자 대열에 가 있습니다. 그죠? 그죠? 이런 것이 여러분이 가는 길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제대로 알 때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우, 더 나가는데. 자, 그동안 떨어뜨리더니 얘들이 못 가던 종목들이 또 올라가면서 오늘 수소차는 서서히 반등을 가고 있습니다. 일진다이어부터. 전문가님, 아유, 떨어져가지고. 떨어지기만 하면, 주가만 떨어지면 좋은 종목 사놓고도 쩔쩔맵니다. 전문가님, 나 어떻게 손실 났어. 마이너스 12%야. 그러면 죽으려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많은 표현을 했는데, 울어요. 아, 울으면 또, 조금 이따 울고 나면 또 올라가, 그죠? 또 올라가, 그러면. 아유, 가만있어 봐. 이건 뭔 일이야? 아유, 안 가더니 또 가네. 참, 또 쉬었다가 또 가네. 쉬었다가 또 가고, 쉬었다가 또 가고.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그죠? 넷마블을 사라고 그랬죠. 네. 그죠? 사라고 그랬어요. 자,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그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할 때까지만 들고 가라. 어제 또 조정하니까 또 난리가 났죠. 아, 여기서 샀으니까 수익이 벌써 40%를 깔고 있는 거예요. 유료원들은 깔고 있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 방송 한 것만 갖고도 수익이 엄청나게 지금 계좌를 들고 왔어요. 야, 그거 보고서 저도 깜짝 놀랐지만. 그죠? 자, 시장 시기에는 인플레이 때문에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이 뉴스를 듣거나 펀드 매니저, 그럼 펀드 매니저 지금 어떻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 엉망진창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수익을, 아휴, 오늘도 뉴스 나온 거 보고 그저 피켓 들고 데모한들 그게 해결됩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도 몰랐습니다. 그러니 이걸 어떡하냐고요. 우리도 몰랐다야, 증권회사도. 그런데 펀드 매니저들이 장난을 친 거야. 그러니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것이 바로 옵티머스 사태예요. 라임 사태 이후 지금 얼마나 심각하냐? 말도 못해. 자, 주가는 실적에 수렴한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실적과 가치는 주가에 튕기며 영원한 테마다. 성장성이 없는 가치주는 쳐다보지 말라. 지금 와서 보니 지수나 종목은 어떤 거냐고요. 엄청 올라와 있죠. 여러분은 그런데 안 간다고 다 팔아버렸어. 일진다야 오늘도 신고가 좋아라. 그죠? 좋아 갑니다. 또 보겠습니다. 이건 뭐 안 봐도 되는 거고요. 자, 이건 봤으니까 넘어가겠고요. 자, 투자의 봄이 왔죠. 끝났나요? 지금이 바로 돈 벌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예요. 아직도 9천을 헤매고 종목 백화점 만들어 놓고 지금 쩔쩔매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계좌를 들고 왔는데 정말 불쌍해요. 진작 왔어야지. 이걸 보여줄 수가 없어. 그냥 읽어만 줄게요. 아, 이걸 어떡하냐 이걸. 이러니 제 방에 최근에 왔는데 종목을 보니까 정말 이걸 공개를 못해요. 공개를 못해. 30종목, 26종목 들고 있는데요. 마이너스 70%. 70%가 두 개. 한국전력 들고 있는 거 마이너스 58.79%. 플랜티넷 55.96%. 요 6권만 있고. 그 다음에 모종목 NX 70% 마이너스. 이러니 주식하고 싶은 생각이 드냐고. 뭐 수익난 게 좀 있어야 되잖아요. 수익난 게. 반 이상이 수익 나 있어야 여러분이 전체적인 수익이 포트가 수익이 나면서 가는 거잖아요. 이런 엉망 종목일 때마다 추천해가지고요. 깡통을 만들어 놨어. 거기다 또 전문가 추천해서 코라 홀딩스에서 깡통 났었대. 이게 어떻게 감당이 되냐고요. 예? 다행히 템플턴 방에서 들어와가지고 산 종목들은 지금 수익이야. 참 세상에. 예? 템플턴 방에 와서 산 거는 그나마 수익이야. 주도주가 뭔지도 모르고요. 수많은 전문가들이 주도주가 뭔지도 몰라요. 주도주는 뭘 사야 되는지를 몰라. 5G 장비주 그렇게 간다고 그러는데 제가 무료방송에도 얘기하는데도 안경 아무것도 없어. 반도체? 제 방에 들어와서 샀어. 없어. 반도체도 없어. 없어. 전기차도 없어. 주도주 한 개도 없어. 그 수익 난리가 없지. 남은 이상한 거지. 그리고 종목 사줬다고 그냥 전부 다 주도주라고. 무슨 주도주야 그게. 아니 20, 30% 올라가면 다 주도주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주도주를 제대로 알고 정확히 바닥에서 가기 시작할 때 아 이제 주도주로 나간다. 매수 들어가. 또 올라간다. 또 사라. 아니 네이버 카카오만 사도 좋아. 그것도 없어. 세상에. 플랫폼 기업으로 사서도 괜찮은데 그것도 없어. 그러니까 돈이 벌릴 리가 없지. 템플턴 방에 완 손장 종목만 지금 네다섯 개만 수익 났고 나머지는 전부 마이너스야.
본인이 공개하라고 하면 공개할 수도 있는데 본인이 공개라는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절대로 공개 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국전력 사지 말라고 그래도 가서 한국전력 사고 있어요. 템플턴이 한국전력 실적 부진해지니까 절대 사지 말라고 끊임없이 무료방송에서 얘기하는데도 여러분들은 다른 전문가한테 가서 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량기업이에요. 우량기업이 반맥이 줍니까? 예? 돈을 못 버는 기업은 우량기업에 일단 제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는 거죠. 저렇게 예? 58%, 59%가 마이너스가 돼 있죠. 부실기업을 자꾸 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깡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돈을 버는 제가 끊임없이 무료방송하면서 뭐라 그랬죠? 돈 버는 영업이익이 잘 내는 돈 버는 기업에 동업을 하면 여러분은 깡통도 안 나고 분명히 돈을 번다.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의 시간여행만 즐기면 된다 그랬죠. 서비스 주세요. 근데 계좌가 안 올라왔어. 뭐만 나와 있어. 제대로 한번 해봐야죠. 그죠? 아무것도 안 올라왔는지 완생님은 모르고 있어. 가입한 달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가서 들여다봐요. 올라왔네. 다시 올라왔네요. 아까 봤을 때는 없는데. 아이고, 참. 그러니까 마이너스 있어도 들고 갈 수 있잖아요. 다 지우셨네. 동진이만 39%. 쫙 수익 난 게 보이네요. 이렇게 마이너스도 들고 가줘야 전체 포털이 살이 찌면서 가는 거예요. 700만원 벌고 있네. 엄마? 그죠? 700만원 벌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예. 위에는 공개해놨는데. 위에는 공개해놨는데. 예, 그죠? 안 해도 되고, 올려도 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르쳐줘갖고도 못 사요. 두려워서. 그죠? 아, 5G 저렇게 나가는데, 관심 종목이에요, 위에는. 아, 관심 종목. 오늘 또 나갔네? 관심 종목이. 그죠? 아,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렇게. 유리원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아, 이 계좌 지금 보여주고 싶어. 아유, 진짜. 본인의 승낙이 없었으냐. 승낙이 없으면 당연히 제가 보여드리는데, 승낙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안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펀드 매니저 가면. 그래서 우리는 투자를 간다는 것이 마이너스가 돼도, 기간이 2 내지 7% 기간에 80% 수익이 나기 때문에, 이걸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훌륭한 투자라는 것은 결국 투자의 비법은 인내와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이 좋은 기업을 매수해야 되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좋은 기업을 매수하지 않고 급등 상한가 간다고 부실 종목 매수해놓고 시간 여행을 즐긴다고요? 그건 깡통으로 가는 지름길이지. 아니 우주님 아직도 그거 몰랐어요? 아 제가 저걸 왜 안 들으세요? 자 우주님 요거 들으세요. 요거. 요게 다 써 있는데 여러분 안 들으셔. 유료 회원만 들을 수 있는 이 녹화가 템플턴이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 그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거 왜 이래? 왜 이래? 잠깐만요. 자, 이게 어디 있냐면 이게 왜 안 돼? 안 넘어오냐? 넘어와야 되는데 이게 넘어와야 돼 자꾸만 줄이 자꾸만 걸려가지고 여기 있잖아요 요거요 신규 회원 이거 그랬어 마우스 신규 회원 VIP 투자 지침 매뉴얼 자 우주님 이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20분짜리 강의 이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죠. 제가 틀림없이 신규 회원 들어오면 요거 꼭 들으라고 그랬는데. 예, 네, 들으라고 그랬는데요. 들어보세요. 어떻게 써있나. 그죠? 어떻게 써있나 꼭 보세요. 안 들었어요. 아유, 이거 왜 이러냐 또. 아이, 참. 잘 뭐 넘어가질 않네. 그죠. 컴퓨터를 바꾸고 나서부터. 자, 그래서 그걸 꼭 들으세요. 우주님 뭐라고 써 있는지. 예. 자, 이렇게 가고 있고요. 팔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템플턴이. 예다우님 수익 그거 얼마 났는지 올려보세요.
팔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쵸? 배 터지게 먹을 때까지 팔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51%. 팔면 안 된다고 그랬죠. 자, 시장은 약재와 우재의 혼조 현상입니다. 이제는 실적이 중요한 겁니다. 정부는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으로 시장을 이끌어 나갑니다. 그게 한국판 뉴딜이죠.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수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믿고 여러분을 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템플턴은 주식투자 3원칙을 반드시 지켜라. 그죠? 또 가요. 사라 그럴 땐안 사고 꼭, 그죠? 예? 아니, 오일을 사라 그랬든 안 사고, 꼭 올라가면 참외 살라고 그래. 그쵸? 아, 제가 간다고, 여러분 무조건 신규 회원 들어오면 무조건 5G 장비주는 있어야 된다. 주도주는 있어야 된다. 그죠? 주도주는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비중의 원칙, 분산의 원칙, 자금 관리 원칙 지켜라. 비대면이 좀 조정받았지만 기다려야죠. 그죠? 자, 이렇게 삼각다리가 있으면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기는 걸로 갑니다. 유료원들이 수익 잔뜩 낼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써요? 그죠? 수많은 전문가 찾아다니다 돈만 까먹었어. 그죠? 돈만 까먹었어. 아유, 정말. 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이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이렇게 되는 건 지금 난리가 났지. SK케미칼 얼마나 갔는지 봐세요. 우리 유류론이 흔들릴 때 제가 흔들리지 마요. 또 갑니다. 걱정하지 말고 들고 가라고.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예? 아, 실적 좋은 기업을 왜 두려워서 떠냐? 가만히 들고 가라. 신고가 계속 나가지고 이거 봐요. 매수, 매수, 또 매수. 아유, 전문가님 떨어지는데요. 오늘 윗꼬리 붙여가지고 끝난 거 아닌가요? 전문가님 윗꼬리 붙여서 대량 거래 터지고 그랬으니까 이제 끝났을 거 아닌가요? 걱정하지 말고 또 들고 가. 돈잘 버는 기업이 그럴 리가 있나? 매수 또 들어갑니다. 또 들어갔어요, 매수. 그죠? 여기까지 가니까, 진짜야. 그죠? 한국 지역 데이터 배당죠. 배당 받아서 여행 가고 싶어요. 아, 잘 들고 가면 배당 주잖아요. 이번에 배당 준다고 그랬나요? 예? 모릅니다. 예. 중간 배당? 진짜, 우리 유련이 저 이번에 들었는데, 전문가님, 왜요? 그랬더니, 이거 계좌 보여줄게요. 와, 재밌어. 진짜, 여기 지금 방송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재밌잖아요. 그죠?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량가치 투자를 끊임없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올바로 가는 길, 그것이 돈을 버는 지름길이다.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죠? 시장은 가고 있는데. 그죠? 흔들려서 여러분 타라고 하죠. 아,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은 그냥 동일 비중으로 그냥 적립식을 샀으면 여러분 부자 되는 거예요. 제 방에 그렇게 오라고 그래도 안 왔죠? 아이, 망설이고만 하고. 그래서, 아이, 그냥 그저 삼성전자 해봤자 지금 10년 동안 198%뿐이 안 났어. 지금 조금 올랐다 그래도 200%뿐이 안 넘어가. 그런데 이 종목들로 그냥 10종목 그냥 골고루 담았으면 여러분 10년 동안 643%가 나. 1년에 643%씩 줘. 발도 안 돼. 그런데 이거 하나 산 사람은 꽝이야. 골고루 담은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야. 무작위로 그냥 골라갖고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이런다. 마음대로 한번 골라봐요. 골라봐서 해봤더니 이런 무식한 일이 벌어졌어요. 부자가 근데 워런 버핏이 당장 쫓아올 거야. 제 얘기를 알면. 아이고, 스승님, 어떻게 이렇게 많이 수익을 냈습니까? 나도 좀 가르쳐 주세요. 나도 가르쳐 주세요. 버핏이 이렇게 했나요? 안 했거든요. 1년에 총 평균 연수익률이 26%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26%인데 643%인데 10년 동안 어떻게 따라옵니까? 버핏이. 여러분이 그랬으면 버핏이, 아이고, 고수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이, 거짓말이라고요. 오죽하면 제가 제발 부실기업이나 급등상한가 먹지 말고, 예? 그냥 주봉이 우상이 하는 기업에, 기업이 커지는 기업을 종목을 사면 여러분 그냥 부자 된다. 주봉이 우상향 한다면 기업이 망하는 기업이 아니고 돈을 버는 기업이에요. 근데 그런 건안 하려고 그래요. 오늘도 급등 상한가 먹어야 된대요. 그래갖고 한번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HTS 들어가서요.
뭐죠? 잔고조에 들어가서 손절한 금액을 한 번만 계산해 보세요. 전에 어떤 분이 인터넷 글에 올렸어. 제가 단타 쳐갖고 딱 정확하게 18억을 벌었습니다. 시장을 떠나는데요. 죄송하지만 수수료가 9억 8천입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손절한 금액은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손절한 금액은 과연 얼마나 날렸을까? 여러분 한번 계좌에 들어가 손절한 금액을 한번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기절 초풍할 거요. 우리 유리원도 그거 계산했다가 아 전문가님 말하고 싶지 않아요. 괴로워서 놀래가지고 뭐 템플턴의 방에서 수익 내고서 흔들릴 때마다 붙들어 주니까 커졌어. 네이버는 오늘 또 나갔나 조정 받겠죠. 그죠? 그래도 흔들리지 마세요. 그죠? 107% 수익 냈다고. 아유, 전문가님 자르려고 그랬는데 못 자르게. SK케미칼도 자르려고 그랬는데 못 자르게. 아니, 가는 놈을 왜 잘러? 돈을 먹다가 마는 법이 어딨어? 더 먹어야지. 이게 바로 돈 버는 비린길인데 돈 버는 길은 버리고 맨날 잘라먹다가 다 날려. 올라가는 종목을 이겨놨다고 다 잘라먹어. 그러니까 더 올라가는 종목을 잘랐으니까 수익을 내가 제한해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정답인 줄 알아, 전부 다. 그래야 돈을 버는 줄 알아요, 다. 잘라먹어요. 부실 종목을 샀으니까 잘라먹지요. 좋은 종목 샀으면 왜 잘라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한번 보자. 더전 비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우리 의련 잠시 후에 보여줄 거예요. 계좌가 왔으니까. 이분이 잘랐나요? 예? 무슨 뭐 추세가 어떻게 됐고, 뭐가 어떻게 됐고, 다 꽝이야. 아니, 이걸 잘랐나요? 2015년에 지금 4년 됐는데요. 잘랐나요? 추세가 어떻게 됐고 뭐가 어떻게 됐어요? 가만히 있었더니 돈이 장난이 아니야. 잠시 계좌 보여드릴게요. 어? 진짜 저 사람 미쳤나 보다. 제정신이 아니죠.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니까 수익이 커지는 거예요. 갑니다. 그 부자 되는 기회는 여러분이 좋은 종목을 들고 어떻게 가야 되냐에 따라서 정말 달라지는 거예요. 아, 이렇게 들고 가면 포트를 쫙 들고 가면 무슨 관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이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런 거에 안 하고 뭐를 했어요? 금융상품 잘 모르면서 그냥 오늘도 지금 저 티켓 들고 있죠. NH투자증권 앞에 가서 지금 데모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중도금 내려고 갔다 6개월만 맡긴다고 맡겼더니 중도금도 못 내게 그걸 깡통으로 만들었어요. 어떤 바람 노후자금 6개월 맡겼다가 100% 보장한다고 그래서 가서 샀대요. 그 100% 보장한다고 갖다 넣어놨더니 깡통으로. 1조 6천억 환매 금지 이유. 불완전 판매로 이건 다 전액 보상이 됐는데 이게 이제 이게 문제야 이게. 어떤 게 문제야 이게. 환매 중단 사모펀드가 이 사모펀드 지금까지 22개 5조 6천억에 달한대. 여기에 걸려든 사람 전부 깡통이야. 이제 큰일 났어요 이거. 이 사모펀드 이거 전문가들 못 믿는 거예요 이거. 전국에 수많은 사이트가 있는데 이게 못 믿는 거잖아요 이거. 5조 6천억 엄청난 많은 개인 투자자들 다 박살 내버린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정말, 에? 왜 그러는 거예요? 이거 뭐 두 개나 있었어? 전액 보상받는 거고요. 자, 옵티머스 자산 운영이 천억대 환매 금지가 나왔습니다. 이건 차고의 은의사 표시로다가 전액 보상을 받지만 여기는 문제가 NH투자증권에서 나라가 망하지 않은 한 100% 안심할 수 있다. 왜? 이 옵티머스 펀드가 정부 자산을 갖다가 채권을 갖다가 투자한 거였으니까 진짜 나라가 명하지 않으면 된다. 그런데 얘네들이 어긴 거야. 누가? 옵티머스 자산 운영에서. 그럼 아냐고. 그럼 NH투자증권 보상 못해준다. 우린 속았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옵티머스 자산 운영에서는 아니 NH투자증권 옵티머스 자산 운영의 운영자들이 전부 다 형사고발을 했죠.
그런데 뭐예요? 개인 투자자는 일단 돈이 다 날라갔으니까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공기업에 투자하기 때문에 걱정할 거 하나도 없대서 퇴직금이랑 노후자금이랑 모은 돈을 6개월 잠깐 넣어두려고 했던 건데 이 사단이 난 거예요. 금융상품 모르면 투자하지 말라. 제 말이 틀리나요? 여러분이 전문가 잘못 선택해도 전문가 뭐 선택도 실력이라고 그러는데 잘못 선택하면 어때요? 깡통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이 계좌를 못 보여줘요. 창피해서. 들고 왔는데. 예? 코라 홀딩스 투자했다가 깡통 나고요. 그죠? 돈 투자하다가 더 날려버리고. 여기 지금 마이너스 70%. 한국전력 투자해서 지금 마이너스 60% 까먹고 있고요. 70% 까먹고 있고. 전부 다 지금 마이너스 돼 있어요. 거의 다. 수두룩하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제. 그랬더니 뭐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요? 어떤 분은 뭐 그죠? 전문가방에서 공부할 필요가 없다. 그냥 주식만 사면 돈 번다. 이게 주식만 사면 돈 버는 겁니까? 내가 공부를 해야 전문가가 제대로 추천하는지, 전문가가 진짜 여러분이 망하지 않을 종목을 추천하는지 여러분이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진분홍 님도 어서 오세요. 열심히 참았더니 계속 올라가더라. 그죠?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갖다 돈 갖다 덜커덕 맡깁니다. 돈 벌어준다고 그러니까. 다 망하는 거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누가 지금 펀드 매니저를 믿겠어요? 어떤 펀드를 믿겠냐고 이렇게 난리 났는데. 어떤 전문가를 선택할 건 여러분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 부실 종목 사지 말라고 그런 거죠. 그냥 상한가 간다고 무슨 뭐죠? 무슨 패턴이 어쨌대나? 무슨 어쨌대나? 패턴? 패턴이 반맥이 주냐고요. 팍스넷에 들어가서 패턴이 좀 컵 모양 패턴이라고 그거 산대요. 결국은 정지돼 버렸어요. 제가 사지 말라. 큰일 난다. 그러니 그거 얘기하고 딱한달 있다가 정지돼 버린 거야. 참, 이렇게 투자하면 여러분 죽는 거예요. 부실 기업. 기업의 상호를 자주 받고. 그죠? 대주주 지분은 별로 없고. 주식 수는 너무 많아. 영업이익은 적자 누적으로 그냥 투성이야. 기업은 자산이 줄어들어서 자본금을 잠식해서 자본 잠식 상태야. 그 유보율 다 까먹었어. 그래도 막 추천해, 전문가들이. 그리고 상한가 나가면 되게 좋아해. 떨어지면 그 다음에 네 책임이야. 떨어지면 그 다음에 네 책임이지. 부실 종목 추천했으니까. 난 책임 없다고. 당신이 산 사람이 잘못이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전문가 누가 믿습니까? 제대로 된 종목을 추천하지도 못하면 여러분은 다 깡통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이걸 알아야지. 공부를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전문가를 검증할 수 있을 정도만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템플턴도 여러분이 검증해서, 이거 진짜 제대로 된 종목을 추천하구나. 평생 내가 갈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구나. 이렇게 해야 여러분이 이기는 거지. 부실 종목 추천해서 상한가 갔다고 좋아하면 뭐합니까? 뒤로는 다 깡통인데. 응? 떨어지면 이제 손절하라고, 본전 오면 또 손절해버리고요. 올라가면 또 손절하고, 떨어지면 또, 뭐죠? 떨어지면 손절하고, 또 본전 찾아도 손절해버리고. 이게 뭔 놈의 돈을 벌어, 그러니. 예? 좋은 기업을 분석해서 고평가가 안 됐으면 들고 가야 된다. 이런 걸 사줘야지. 예? 떨어지면 손절. 올라가면 또 본전 찾으면 또 손절이야. 이런. 무슨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이런 라임 자산에서 종목 추천한 종목을 여러분이 분석해보면 기도 안 차요. 전부 정지 아니면, 거래 정지 아니면 그냥 부실 기업들이야, 전부 다. 팍스넷? 한번 가보세요, 팍스넷. 이거 끝났을 거야. 아휴. 이게 뭡니까, 이거? 그럼 직원들 다 잘리겠죠. 돈못 보니까. 야, 전문가들 지금 좋은 전문가들 데려다가 방송 좀 잘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죠? 매일 부실 종목만 추천해요. 회원들을 전부 깡통 내면 이게 살아나갑니까, 이거? 그래갖고 우리 이런 전문가님, 내 후배가 이거 산다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말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리 유리원이 그러는 거예요. 아, 저기요. 컵 모양 패턴이라고 산다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사긴 뭘 사요? 부실 기업을. 망할 일 있어요? 왜 상한가 표시가 안 되냐? 에?
있어요. 자, 이 상 나간다고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사지 마라. 제발. 어떻게 됐어요? 1개월, 2개월, 3개월 만에 정지. 샀으면 깡통이지, 뭐, 이제 또. 에휴. 참, 이렇게 투자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제발 부탁이니까 부실 종목 좀 사지 마세요. 전문가가 그런 거 추천하면요. 빨리 나와요. 빨리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알잖아요. 종목이 나쁜지 좋은지를 종목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진짜 좋은 종목을 추천해서 나를 깡통으로 안면, 그죠? 평생. 그러니까 이렇게 들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지금 똑같아요. 이거 보여주지 않는 종목도 마이너스 70%야. 한국전력도 엉망진창이야. 한국전력 사지 말라고 그렇게 내가 팔았다고 그래도. 그럼 얘네들은 무지하게 돈을 잔 벌었을까? 이거 엄청나게 벌었을까요? 그죠? 수수료 주고 운영비 주고 엄청나게 벌었을까요? 제가 종목들을 분석해보니까 많이 못 벌었어요. 수수료 줘야죠. 운영비 줘야죠. 예? 그러니까 요즘에 지금 책을 읽는 책이 뭐냐면 아빠와 함께하는 가치투자? 예. 아, 주식투자 레슨. 주식투자 레슨이 거기에 나와 있어. 펀드매니저와 같이 하지 말라고.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아빠와 함께하는 주식투자 레슨. 주식투자 절대법칙을 쓴 사람입니다. 물론 저는 당연히 읽었죠. 그죠? 여러분이 그런 거 읽으면서 아, 왜 펀드를 가입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럼 또 펀드 매니저들은 템플턴 바가지로 욕하겠죠. 저 나쁜 놈. 그죠? 예, 여러분이 어떻게 가는 길. 유료원의 계좌 수익률 한번 보시죠. 자, 이거는 제가 했던 거고요. 그죠? 3개월. 이거 보시죠. 이 1000% 난 사람의 계좌가 나중에 뒤에 가서 나옵니다. 지금도 갖고 있으니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계좌를 담고 편안하게 가는 겁니다. 아니, 이게 뭡니까, 전부 다? 예? 지금 올라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또 뭡니까, 이게? 전부 다. 난리가 났죠. 과거 계좌입니다. 최근 계좌. 이건 제가 해봤던 거고요. 이거 아니죠. 우리 유료원이, 지금 현재 회원이 갖고 있던 계좌입니다, 이거. 이게 뭐, 이 세상에 300만원 갖고 1400을 벌어? 예, 300만원 갖고 1400을 보니 말이 됩니까, 이게? 누구는 1000% 나는데 추가 매수, 추가 매수 하면서 1000% 날 때 이 사람은 추가 매수하면서 300만 원 갖고 1400만 원을 봅니다. 지금 유료원에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에코프로 하나 사가지고요. 그죠? 2300을 벌어버리죠. 이게 뭐 여러분이 이렇게 가야 돈이 되는 거지. 여기도 봐봐요. 부강약품. 왜? 2500. 아유, 뭔 일이냐. 이건 뭐예요? 신풍제약. 그죠? 또 이건 뭡니까? 다 이게 수익낸 거예요. 그냥 여러분 들고 가지를 못해요. 잘라버려. 오, 저거 대박났네. 뭔지 몰라. 대박났어. 오늘 그렇게 안 간다고 울었는데 우니까 가버렸네. 아, 전문가님 손절할까요? 무슨 손절이에요? 예? 14% 빠지면 어때? 좋은 종목 들고 가면 되지. 좋은 일 벌어져. 오늘 그냥 반토막에 7.7%가 올라오네. 다 이게 주식이에요. 근데 그냥 그걸 못 참아갖고 쩔쩔매는 거예요. 자, 이 수익 나는 거 봐요, 여러분. 제가 무슨 꾸며놓은 얘기, 이런 거 제가 꾸며서 얘기하면 전부 거짓말쟁이가 돼서 징계받겠죠. 유료원들이 올린 거를 제가 복사해온 거예요. 어리 X1에 올린 거요. 봐요. 제가 무슨 이거 봐요. 제가 그냥 뭐 장난하는 건가요? 또 보세요. 여기도 뭐 790만 원 벌고요. 그죠? 다 이거 봐야지. 저쭉 수익 난 거 봐요. 난리가 났죠. 이제 너무 올라서 살 게 없겠네요. 살 게 없어요? 아니, 주식이 2000개인데 살 게 없어요? 가는 놈이 더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말을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지. 이렇게만 수익은 막 그냥 1000만원씩 벌어버리잖아요. 끝났나요? 안 끝났어요. 시장은 가고 있는데 뭘 끝나요? 종목은 2000개인데 2000개 주세요 봐요. 2000개면 얼마나 많은지.
월별 수익, 월별 수익. 그죠? 다 뭐, 다 틀려요. 에코프로. 뭐, 이거 1,100만 원. 그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예? 뭐, 1억 1,400. 와. 이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거. 큰 900, 700, 뭐, 600. 예? 8,949 했나요? 여기도 보세요. 8,949 했나요? 두달 성적이래요, 두달 성적. 계좌 두 개. 두달 성적. 마이너스 19%도 끄떡도 안 하고 들고 있어. 그건 봐요. 팔았나요? 손절? 아, 다른 방에 갔으면 아마 손절하느라 바빴을걸. 3%만 떨어져도 손절할걸. 돈 갖다가 증권사 갖다 바치는 거예요. 맨날 손절해가지고. 비대면 안 간다고 아침부터 흔들었더니 다시 또 올라오네. 저럴 줄 알았지. 그죠?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실적 좋아질 건데 가야지. 가다 마냐, 먹다 마냐, 가다 마냐, 먹다 마냐, 나는 들고 간다. 넷마블 이분은 23% 났네요. 여러분은 사보라 그랬는데. 아, 여긴 또 뭐예요? 그죠? 동굴 물고기님, 어서 오시고요. 아유, 진작 갔어야 되는데, 진작 갔어야 되는데, 이게 또 수익이 뭐예요, 이거? 예? 카카오가 171%야. 우리 조카 녀석은 200% 넘었던데, 이게 뭔 일이 벌어지는지 일진다요, 또. 47%인데 오늘 일진 나요. 또 신고가야. 계속 가는데 무슨 뭐 끝났어요? 예? 끝났어요? 아, 이건 다 뭡니까, 이거? 그죠? 마이너스 있어도 들고 가고, 또 가는 종목은 83% 막, 그죠? 16% 빠져도 그냥 들고 가고, 33%, 뭐 12%, 그죠? 22%, 다돈 벌고 있잖아. 에코프로 21%. 이게 다 이게 수익이라는 거예요. 삼양식품, 전자인증, 농심, 효성하이텍스 다 수익 나서 들고 가잖아요. 뭔일 있어요, 여러분? 이거 봐요, 이거. 뭔일 있어요? 아니, 더전 비전 봐봐요, 몇 프로인가? 예, 308%요. 얼마 샀어요? 평가 금액이 2,500에 1,900만 원 벌고 있잖아요. 이분 팔았나요? 이거 7월 4일 계, 7월 14일 계좌예요. 아, 7월 10일 날 계좌예요. 아니, 말도 안 돼. 어떻게 300% 있냐? 팔지도 안 해. 근데 1,900만 원 벌고 있고, 신풍제약 1,000만 원 벌고 있고, 삼양식품 1,300 벌고 있고, 일진다이어 330만 원 벌고 있고, 서진시스템 뭐요? 100% 나서 210만 원 벌고 있고. 이 계좌가 이분은 몇 개야? 네 개야, 네 개. 아,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 마이너스 있으면 어때요? 들고 가잖아요. 아, 수익이 이렇게 나는데 이까짓 거 마이너스 있으면 어때요? 또 얘가 또 올라오겠지. 그게 주식이잖아요. 그 부실 기업을 하나도 안 샀잖아요. 마음 놓고 들고 가죠. 여러분, 주식에다, 은행에다 저축했어요? 주식에다 저축하면 되잖아요. 간단하잖아요. 이기는 투자자. 어우, 배 아파. 다 나와. 258, 3천당 193%. 하이텍 68, 88%. TNT 80, 1200, 1100, 600, 300, 400. 이게 뭡니까, 이게? 예? 이게 뭐예요, 다? 에? 이것도 뭐예요? 참 재밌습니다. 이분이 이제 최근에 들어오신 분인데 템플런 유튜브를 듣다가 수익을 많이 냈대요. 그래서 유료방에 들어왔는데 자금은 어떻고 몸은 어때요? 공부를 해서 여러분이 장기로 끝까지 갈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자, 효성 ITX 제가 이게 지금 1,000만 원 벌고 있고요. 카카오를 3,000만 원을 벌수 있습니다. 와, 최근에 오신 분이에요. 대단하죠? 제 유튜브를 열심히 들으면서 공부를 했더니 수익이 나서 유료방에 왔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휴, 저거, 효성 ITS를 제가, 어휴. 가지고 있어요, 아직도? 아, 높을 때, 자를 때 한번 자르지. 황수정님, 어서 오시고요. 난 누군가 그랬네, 야. 그죠? 팔고 싶어요? 아, 저는 몰랐어요. 동글 물고기님이, 아유, 진작 왔으면 더 좋았는데, 돈더 많이 벌었는데, 그죠? 에휴, 또 나가는데? FNF는 워낙 뭐 기업이 좋은 기업이라서, 에휴, 멋지 나갔을 때, 그죠? 다시 또 나간대. 아, 여기서 한번 잘라줘서 좋았는데, 그죠? 이걸 까먹어서 그렇잖아. 이건 한번 여기서 잘라줘도 좋은 자리였어. 그죠? 여기서 샀잖아, 우리가. 엄청나게 나갔죠.
참, 여기서 나갈 때만 해도 진짜 기분이 엄청났죠, 그죠? 계속 갔으니까. 이게 또 떨어졌다가, 이번에 코로나 때 잠깐, 그죠? 이거 코로나 떨어졌다가 지금 추세가 떨어지고 있잖아. 이게 한번 팔았어야 되는 거지. 여기서 팔아줬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얘가 대장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건 여기서 이렇게 큰 수익 났으면 한번 팔아줘야 돼. 뭐 들고 가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는데, 자, 다시 떨어지게 되면 지금 여기서부터 위험해진 거거든. 차트상으로 이게 위험한 자리잖아요. 템플턴에서 제대로 공부했으면 여기서 잘랐지. 그럼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게 600% 넘었을 텐데. 그죠? 이런 것을, 그래서 제대로 공부하고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지는데 다 팔아가지고 있죠. 도전 비전이 300% 이렇게 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안 팔고. 그죠? 이게 뭐 도전 비전 이게 봐봐요. 지금도 팔고 있나? 1900만 원 벌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자녀 계좌 2개, 아빠 계좌, 자기 계좌, 여자분이시니까, 자기 계좌, 남편 계좌, 아, 자녀 둘 계좌, 네 계좌가 4개야. 아니, 은행에다 저축하면 이돈 줍니까? 여러분, 은행에다 이거 마이너스 났다고 뭐, 이거 은행 갖다 놓으면 이거 돈 줍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부자가 되는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그죠? 갑니다. 아까 템플턴의 투자 매뉴얼은 유료 방송만 들수 있는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 모든 일은 때가 있는 거예요. 때를 빨리 그래서 제가 가끔씩 지금이 좋은 때다. 주식 투자도 지금이 시장에 뛰어들 때인지 주식을 보유하고 기다릴 때에 되는지 아니면 주식을 팔고 현금을 확보해야 될지인지 시점을 잘 판단해야 되는데. 그저 여러분의 귀에다가 못된 얘기만 듣다 갔다가 읊어주는 바람에 뭐 현금 확보해야 된다는 거, 더블 디비 간다는 둥, 경제가 나빠서 망한다는 둥, 맨 이런 얘기만 하다 보니 여러분은 좋은 주식을 갖고 가지 못해서 다 수익을 반납해 버렸어. 맨날 손절한다고, 그죠? 손절하면 다 정답이 돼서 손절하는 법이 돈 버는 길입니까? 여러분이 손절이 돈 버는 길이에요? 손절은 손실을 제한하는 방법일 뿐이지. 돈 버는 비결이 아니에요. 돈 버는 기업은, 돈 버는 비결은 딱 하나야. 에? 여러분이 수도 없이 많이 배우겠지만, 전문가들한테. 돈 버는 비결은 딱 하나뿐이 없다니까. 너무 쉬워. 그게 뭐예요?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면 돈 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돈 버는 기업이 아니라, 부실 기업에다 돈 벌겠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투기예요, 투자예요? 투기와 투자의 차이는 딱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죠? 투기와 투자의 차이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요? 아시는 분 한번 써보시죠. 채팅창에. 여러분이 투자와 투기의 차이는 뭘까요? 몰라요? 시간 차이? 노. 아닙니다. 뭘까요? 아시는 분 있어요? 한번 써보세요. 투자와 투기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한마디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실적 기준? 아니에요. 아닙니다. 투자와 투기의 차이는 확실성이라는 거예요. 확실성. 가치도 아니고요. 자, 여러분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으면 돈벌 가능성이 더 확실해지죠. 투기는 뭐 하는 거죠? 여러분이 부실 기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그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입니다.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망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기를 하는 거예요. 투자라는 것은 기업이 돈을 잘 버는 기업에 여러분이 주식을 매수했으면 사장님이 돈을 잘벌때 나는 과실을 따먹는 거예요. 확실하잖아요. 그죠? 확실성과 확실성이 없느냐? 그럼 부실 기업을 사람은 여러분은 감나무 밑에서 연실을 기다리는 거 똑같아요. 내 입에 떨어지길 바래. 저걸 딱 보고서. 내 입에 딱 떨어지면
운이 좋으면 내 입에 떨어질 거고, 안 좋으면 나는 박살나는 거죠. 아까 뭐예요? 제가 사지 말라는 내, 뭐죠? 박스넷을 살라고 그래요. 그건 투기를 벌리는 거예요. 확실하지도 못해. 가능성이 없어. 잘못하면 깡통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갖다 맡긴다는 건 시장에 돈을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투자는 여러분이 거의 확실해. 왜? 기업이 망하지 않을 거니까. 삼성전자 여러분이 들고 왔으면 망했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안 사요. 가서 또 부실 기업을 뒷다 사. 수많은 전문가들이 부실 기업 추천해. 유보를 다 까먹은 거. 영업이익 3년 적자 기업 막 추천해. 상한가 나간다고. 아니 거기서 모자라서 관리 종목까지 쫓아가서 사주지. 관리 종목을 간다는 건 뭐예요? 나는 부실하기 때문에 관리 종목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 쫓아가서 또 사. 차트 보고. 이건 뭐예요? 투기를 벌리는 거예요. 투기. 투기를 해서 여러분이 돈 벌 수 있다 그러면 그 방법으로 계속 가세요. 주식 투자는 한마디로 싸게 사서 비쌀 때 판다. 그래서 뭐죠? 블래쉬 이런 말을 쓰죠. 블래쉬. 에? 많은 투자자들은 근데 싸게 사서 비쌀 때 판다? 많은 투자자들은 반대로 행동해. 올라가는 종목 사라고 그러면 올라간 종목 안 사고 두려우니까 떨어지는 종목을 더 사. 본전 찾는다고. 그 본전 운용은 아주 싹둑 잘라줘. 전문가도 본전 운용은 더 이상 본전 안 갈 거로 잘라줘. 아주 훌륭하더라고. 아, 본전 위험은 왜 자르는 거예요? 기업이 좋은지 나쁜지 판단해보고 기업이 좋은 기업은 더 사야지. 본전이 왔다고 잘라. 매수했는데 떨어졌습니다. 다시 본전 왔습니다. 그러면 또 잘라버려. 이런 세상에. 올라가는 것도 두려움, 떨어지는 것도 두려움이에요. 주식은요. 언제나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공포와 탐욕.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언제 어떻게 사고 팔아야 되니 매수 타임을 몰라서 아무 때나 사게 해놓고 매도 시기를 놓쳐서 수입 전부 반납해 흔히 보는 거예요. 가는 종목 더 들고 와서 큰 수익 내라 그러면 댕강 잘라버립니다. 아유 전문가님 너무 올라서 떨어질 것 같아서 제가 잘랐습니다. 주식은 내려가는 종목을 함부로 물타기해서 수익을 내려는 행동은 투자에서 가장 최악의 투자 방법인 거예요. 상승하는 종목에 불타기를 해야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바닥이라고 전부 바닥만 사줘, 전문가들이. 바닥이래. 바닥을 여러분 맞힐 수 있어요? 전문가가 맞힐 수 있어요? 몰라요. 전문가도 못 맞춥니다. 템플터도 못 맞춥니다. 바닥이라고 어떻게 장담해요? 부실 종목 바닥이라고 샀더니 더 떨어져갖고 땅굴로 내려서 지하 3층까지 내려가고 있어. 그럼 부실 종목 아닌데도 떨어져. 왜? 실적이 부진하니까 그래서 한국전력 사지 말라고 하면 한국전력 죽어로 사요. 그래갖고 지금 60% 빠져갖고 들고 오잖아요. 실적은 보지도 않아요. 차트로만 보고서 뭐 차트가 갈 것 같다고. 무슨 갈 것 같긴 뭘 갈 것 같아요. 참. 투자자들이 투자를 안 하고 투기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제가 그러면 잘 모르겠으면 정말 차트를 좋아한다면 차라리 정배를 가는 종목을 매수해서 역배열을 갈 때 그냥 내가 잘라버려라. 아, 이 얘기를 끄집어냈는데 우리 황수정님도 봐봐. 제가 F&AP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역배열을 가잖아요. 역배열 가면 날려버렸어야지. 정배열 가서 여기서 사줬잖아요. 정배열 갈 때 사줬으니까 역배열 갈 때 여기서 자르든 여기서 잘랐으면 얼마나 좋아. 역배열 가잖아요. 그러면 얼마야? 댕강 잘라버렸지. 아, 무진장 먹었습니다. 600% 먹었습니다. 멋있죠? 이걸 제대로 배웠어야 되는데 제대로 배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종목 추천만 하면 다 무조건 그것만 들고 가면 다 부자 되나? 나도 공부를 해줘야 돼. 그래야 더 많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제가 오죽하면. 아, 난 공부 안 할 겁니다. 전문가님, 나는 전문가가 추천하는 종목만 살 거니까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제 방에 있지 말고 다른 방 가세요. 제가 실제로 그랬던 사람입니다. 공부 안 하고 투자만 해주는 사람 가세요.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수익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럼 전문가님 공부만 하면 무조건 수익 커집니까? 안 되는 사람도 있죠. 되는 사람도 있고요. 더 좋아지는 사람도 있죠. 어때요? 그러나 안 하는 사람보다는 확실히 좋은 거는 돈 잃을 것도 더 잃게 되는 거죠. 부실 종목을 안 사니까.
그죠? 주봉으로 60 주선이 뭐예요? 저는 그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주님 사는 거를 막, 그죠? 아, 배운 대로 하면 되지. 벌써 템플턴이 추천이 나갔는데, 그죠? 언제 사야 되는 날도 몰라. 참, 교육만 받아서 그래. 그죠? 교육받고 나면 종목 문자가 안 가나요? 전 그걸 잘 몰라. 교육만 공부하려고만 그러고, 살 자리가 됐으면, 아, 저거 사야 되는구나, 벌써. 오늘 또 나갔나? 몰라요, 저는. 그죠? 아, 저걸 배웠어야 되는데. 저걸 배웠어야 되는데. 그죠? 뭔 일을 했나? 뭔 일을? 자, 주식은 자꾸만 올라가고 있네요. 일진다에도 올라가고 있고, 뭐가 8% 넘어가고 있네. 아유, 그동안 떨어져갖고, 전문가님, 나 속상해서 죽을 맛이에요. 그죠? 믿음이 부족해서. 참. 아유, 전문가님, 어제 떨어져가지고요. 이제 끝났는 줄 알았어요. 뭐가. 그죠? 뭐가 떨어져가지고, 연 이틀 떨어져가지고 죽을 맛이에요. 그래서 유비키어를 이제 끝났는 줄 알았더니 또 나가네요. 아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 흔들림에, 아, 떨어지면 그냥 흔들려갖고 그냥 죽으려고 그래요. 전문가님, 어떡해! 혼자 못해, 그래서. 그래서 혼자 못해. 아, 템플턴은 여기서 기가 막힌 자리에서 여기서 사가지고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들고 가서 가만. 이거 조정하면 다 죽는다고 그래요. 다, 아유, 전문가님, 나 어떡해. 이거 마이너스 될것 같은데. 큰일 났어. 팔아야 되나요? 그죠? 근데 또 나가. 차, 걱정하지 마라. 그죠? 제가 그러죠. 걱정하지 마. 왜? 정부 정책이잖아. 정부 정책을 믿어야지. 뭘 믿을 건데. 그걸 믿어야지. 그러니까 커지는 거야. 고통을 참은 것만큼 수익은 커진다. 쉽게 이기는 길을 모색해. 개인 투자는 쉽게 이기는. 정배열이 가고 있다면 무슨 60주선이에요? 정배열이 가고 있다면, 일봉상 정배열이 갖고 있다면, 매수. 역배열 나오면 매도. 아직 역배열이 안 나왔잖아요. 그냥 끝났잖아. 그럼 가만히 들고 가면 되잖아. 너무 쉬워. 주가 상승은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한 자연스럽게 수렴하는 것이 평균 회계 이론인데도 불구하고 주가만 100% 올라가거나 이격났다고 하면 단기 수익에 연연해서 전부 잘라버리고 영원한 10배의 텐버거를 갈수 있는 꿈은 그저 꿈만 꾸고 있다. 그러니까 부자 되기 쉽지 않죠. 많은 투자자들이, 수많은 증권사든지 전문가들이 오로지 이격나면 다 잘라버려요. 이격나면 잘라버린다니까요. 여러분이 전문가의 강의를 들으면 다 이격나면 전부 잘라준다니까요. 싹둑싹둑 잘 잘라줘. 그리고 더 이상 올라가면 못 사, 무서워서. 그리고 다시 또 차트 바닥으로 가. 그런데 그놈이 바닥을 샀더니 땅굴로 내려가고 있어.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가는 놈은 악착같이 돼. 그러니까 피터 린치가 뭐라요? 여러분한테 뭐라고 가르쳐주죠? 책을 읽은 사람은 알 거예요. 귀머거리 노새처럼. 가는 방향으로 계속 가라. 주가가 3 내지 4배가 올랐다고 해서 너무 올랐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대단한 착각이다. 그러니까 템플턴이 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돈이 커지니까. 그래야 못 가는 종목을 기다릴 수 있잖아요. 부실 종목이 아니니까. 부실 종목이라면 손절해야죠. 깡통으로 가니까. 그런데 또 수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차트 보고 유보율 다 까먹어. 유보율 다 까먹은 거상 나간다고 추천해. 그 다음에 또 뭐죠? 예, 3년 연속 적자 기업 막 추천해. 그래도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사. 부자 된다고. 엉터리 같은 방법으로다가, 그래 돈이 커집니까? 돈이 안 커지고 까먹을 수밖에 없지. 끊임없이 기업 가치가 저렴할 때 주식을 밥 먹듯이 매수해서 장기 뭐예요? 만 원이 100만 원 간다고 계속해서 설파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엄마 주식 사주세요. 유튜브를 보면 맨날 뭐 100배 상승할 종목을 추천한다. 공공 후속주다. 내일 당장 장이 열리면 10배 갈 종목. 내일 당장 장이 열리면 3000% 갈 종목을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만 뒤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오라고 문자 준다고. 참. 이런 엉터리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이 돈을 벌수 있다면 에? 깡통으로 가는 지름길이죠.
시장이 상승하든 약세장으로 가든 기업 가치가 폭발하는 기업은 시장 하락과 관계없이도 주도주로 간다. 불황한 기업이라고 그래서, 예? 불황형 기업이라고 그래서 경제가 어렵다는 말만 듣고 매수하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 이번에 여러분이 소음이 여러분을 망친 거예요. 그죠? 소음이 여러분을 망친 거잖아요. 그 책이 누구 책이죠? 소음 뭐라고 나오는 게 책이 있는데, 그죠? 시장의 소음을 흘려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흘려듣기 위해서 여러분은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언제나 뉴스는요, 여러분을 자극시키고 그 다음에 부정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주식을 못 사고 그 신문을 더 많이 볼 수 있어 만들어주는 거죠. 자극적일수록 거기 사이트를 좋아하는 거니까. 아, 역시 안 좋은 거래, 좋은 거래. 그래서 낙관론자가 비관론자보다 돈을 많이 번다 그러면, 그러면 또 다 싫어요. 그냥 가서 누르고 앉아있어요. 참, 그러니 그 사람이 돈을 벌 수 있을까? 낙관론자로 가도 시원치 않은데, 이번에 낙관론자로 간 우리 투자자들은 전부 다 돈을 벌었어. 그죠? 여기서 낙관론자로 간 사람들은 다 돈을 벌었어. 비관론자들은 안 간다고 시장이 나쁘다고 현금 확보한 사람들은 다 돈 못 벌었어. 이해가요? 수많은 전문가들이 더블 딥이 온다고 현금, 중국하고 무역전쟁이 일어나도 현금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낙관론자로 간 사람들은 돈을 지금 다 무진장 벌었어. 그죠? 소음을 좋아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저게 소음인지, 그죠? 나한테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걸 몰랐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을 살 때도 에이스테크, 어느 터나 갔나? 와. 고통을 참았더니 이게 뭔 일이 벌어진 거냐. 실적이 양호부터 주가를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매수했는데요. 우리 의원님, 전문가님 떨어져서 속상해서, 아니 돈도 잘 버는 게 왜 이렇게 떨어질까요? 아주 징그럽습니다. 그래도 참아야 돼요. 참아야 됐더니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돈이 얼마나 커졌냐. 야, 진짜 대박이다. 그죠? 아, 대박입니다. 전문가님 대박입니다. 저 자녀한테 사주고 있고요. 저도 사고 있고요. 아내한테도 사실 돈 열심히 벌어서 갖다 저축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얼마야 이게? 에? 이거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뭐 추세가 이탈해서 끝났대나 어쨌대나 무슨 뭐 그건 무슨 상관 있어? 간다. 묻었으면 그냥 장기로 가보세요. 3년이고 몇 년이고 가보세요. 이게 또 바뀌어 이게. 아, 야, 너 제대로 좀 안 할래? 에이, 진짜. 왜 그러냐 정말. 그죠? 아, 그러면 이렇게 들고 있었으면 그냥 지금 얼마나 좋아. 아, 300%가 나 있어. 야, 시장이 폭락했네, 뭐 했네, 코로나가 나왔네, 무슨 관계에서 300% 벌고 있는데. 전문가님 더 살까요? 사요. 또 들고 가. 아, 코로나 왔습니다. 죽었습니다. 팔지 마요. 그래서 3년에서 5년 들고 가면 뭔 일 벌어져. 그랬더니 좋은 기업이니까 역시 대단한 일 벌어지죠. 대단한 일 벌어지는 겁니다. 아이고, 서진이도 나갔고, 뭐도 나갔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에? 저 조정받았나요, 오늘 또? 에휴, 시장은 막 흔드는구나. 시장은 막 흔드는구나, 또. 에휴. 여러분이 주식은 그래서 갈 때 돈이 커지는 거다. 그걸 어떻게 들고 갈 것이냐. 그죠? 자, 이런 걸 끊임없이 여러분이 보면서, 아, 주식은 이렇게 가는 건데. 참 이런 것 같아. 이렇게 올라갔는데 뒤에서 사주고 있어. 바닥이라고. 바닥을 샀더니 더 떨어져. 예? 바닥에서 출발할 때 세상에 이것이 100% 올라 너무 올라갔나요? 200% 올라 너무 올라갔나요? 300% 너무 올라갔어요? 400% 너무 올라갔어요? 아니 도대체 얼마를 간대? 1200%, 1400% 갔는데 너무 올랐어요? 아니 정배열에서 정배열만 먹으면 됐잖아요. 그럼 얼마를 1200% 먹었네? 더 이상 안 간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대단한 착각이다. 뭔 착각이야? 가는데 왜 잘러? 여러분이 종목이 이렇게 가고 있으면 어떡할 건데? 이걸 다 먹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맨날 이익 났다고 전문가들이 열심히 잘라줘. 아주 고맙지. 그래, 더 이상 돈 벌지 말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런 걸 배워야지. 이런 걸 안 배우고 뭐 이상한 거 부실 종목 가서 사고요. 유보일 다 까먹은 거,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 사고 들고 있다가, 아, 전문가님, 나 깡통 났습니다. 몇 종목?
일곱 종목. 우리 위원도 아직도 세 종목이 해결이 안 됐대. 7년 동안 전문가 따라드는데 일곱 종목이 아직도 깡통이야. 해결이 안 됐어. 일곱 종목 깡통 중에서 세 종목은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 부실 종목을 사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안 샀으면 깡통이 왜 나요? 기업 분석은 한 개도 안 하고 말이에요. 부실 종목만 뒤따 사가지고 깡통으로 가는 거예요. 지스마트 글로벌 갔다가 이게 박살나가지고 지금은 정지 깡통으로 가는 거죠. 이런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때가. 아 이런 종목 샀더니 진짜 장난 아니야. 계속 가고 있어. 예? 어이 오늘도 가나요? 몰라요 저는. 아유 이게 무슨 뭔 종목인지 몰라요. 어려 저런 건 누가 사는 거예요 전문가님? 우리 위원님. 아 저런 건 누가 사는 거예요? 그냥 계속 가고 있어. 정배열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왜 잘라야 돼요? 아니 정배열로 가고 있는데 왜 자르냐고요? 무슨 이격 나서 무슨 관계 있냐고요? 예? 어리까지 가지 못하나? 아니 PBR이 3이면 비싸요? PBR이 8.6이면 깡통인가요? 이런 걸 여러분 제대로 배워야 추세를 갈 때 엄청나게 먹어야 돼. 역배열 회사에 돈을 많이 먹은 대번에 그러면 차트 전문가들이 뭐라 그래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죠. 템플턴 전문가 헛소리 한다. 그래서 역배열 가는 종목 사야 돈을 많이 벌어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돈 더 많이 벌었나요? 역배열 가는 종목은 좋은 게 아니에요. 깡통으로 가는 지름길이야. 부실하기 때문에 역배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아니 주봉이 어떤데요? 아 주봉이 가고 있네요. 정배열이잖아요. 주봉상. 얼마나 좋아.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어 뭐 떨어지길 했어? 뭘 했어? 우와. 가자. 돈 번다. 아니 정배열로 뭐 주봉이 가고 있는데 뭘 잘라. 자르기는요. 이래야 텐백을 먹고 대박을 먹는 거예요. 주봉이 가잖아요. 주봉이 이렇게 가는 기업이 이게 부실할 수가 있나? 에? 템플턴이 월봉 얘기하는 거 봤어요? 한 번도 월봉 얘기 안 합니다. 주봉이 우상향으로 가고 있다면 이 기업이 돈 못 벌고 이렇게 갈 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90% 이상 없어요. 급등 상한가 가는 거 빼고는. 아 그거는 작전 세력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얘기하지 말고 정상적인 기업이 가는데 이렇게 갈 수 있는 기업은 없다라는 거예요. 부실 기업은 못 가고 실적이 부진한 기업은 못 갑니다. 그런데 돈을 잘 버는 기업은 무조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배열로 가는 주봉의 종목을 매수했으면 여러분이 산 종목들을 한번 채팅창에 써보세요. 과연 가나 안 가나 써보세요. 진짜 갈까? 그러니까 이런 종목에다 정리식으로 달마다 샀으면 돈이 대박 커졌잖아. 무슨 유부월 까먹은 다 까먹은 종목 차트로다가 무슨 관리 종목 가는 종목 가서 사가지고 돈 벌겠다고 클릭하고 있어요. 3년 연속 적자 기업을 그냥 막 사주고요. 여러분들 다 깡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런 거 사지 말아요. 그게 바로 펀드 매니저가 한 행동이에요. 작전주 사가지고 떼돈 벌어서 수익률 왕창 올려가지고 그저 멋지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 마음대로 됐나요? 그러니까 1조 6천억을 까먹은 거잖아요. 맨 부실 종목 사가지고요. 작전 세력 들어가려고 했다. 그게 펀드 매니저 행동입니다. 그게 자산 운영의 행동입니다. 최소한 여러분이 자산 운영 들어가서 주식을 사고 싶다면 펀드 매니저가 그 자산 운영의 펀드에 자기가 자기 월급에 10%씩 하고 있는 펀드 매니저가 하고 있다면 그 펀드는 여러분 사도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 깡통 안 날 가능성이 크죠. 자기 돈도 들어가는 깡통 날 건데 펀드 매니저가 나쁜 짓을 할까요? 못하겠죠. 자 그러면 내가 펀드 가입할 테니까 당신 펀드에 계좌가 있는지 계좌 보여주세요. 계좌 보여주면 가입하시고 계좌 안 보여주면 가입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내 수수료 줄 테니까 당신 펀드 가입한 계좌 보여줘. 그러면 내가 가입할 때.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 깡통 안 날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이 가는 길 진짜 제대로 된 동진쌤이 꾸준히 간다. 좋은 일 벌어지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에코프로비엠 나가고 있고 아 유진테크 나가고 있고 그죠?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유진테크 또 올라가서 신고가입니다. 삼성전자 그렇게 사지 말라고 그랬는데 삼성전자 가서 울고 앉아 있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하고요. 노래 한곡 듣고, 오늘은 저기를 유튜브를 못해서.